여권을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고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위해 관공서를 찾아 1시간을 기다리고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마다 각자 다른 표를 끊어야 대중교통을 탈 수 있던 세상 상상이 가능하신가요? 오늘날엔 상상할 수 없는 생활들이 몇 년 전까지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사라진 건 이것이 등장하고 나서부터인데요. 바로 전자정부입니다. 전자정부란 정보통신기술, 즉 IT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한 정부 시스템을 말합니다. 기관 간 혹은 기관과 국민 간의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전과 달리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공공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우체국의 우편물이 어디쯤 왔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런 전자정부 기술 덕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 토큰, 승차권, 현금 등 각기 다른 지불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교통 시스템이 서울시 교통카드 하나로 통합될 수 있었던 것도 스마트 교통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디지털 혁신을 가능하게 한 대표 기업이 바로 LG CNS입니다. LG CNS가 구축한 프로젝트는 이 밖에도 국세청 현금영수증 시스템, 전자여권, 모바일 공무원증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LG CNS는 지난 30년 동안 공공, 금융, 제조, 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으며 국가대표 IT 서비스 기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이나 빠르고 정확한 행정 인프라를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스마트 교통 시스템은 해외에서 주목하는 인기 서비스입니다. LG CNS는 2004년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한 노하우를 발판으로 2008년엔 뉴질랜드의 웰링턴시와 오클랜드시에 서울시와 비슷한 교통카드 단말기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콜롬비아 보고타 교통카드 시스템, 말레이시아 도시철도 통신 시스템, 그리스 아테네 교통카드 시스템 등 세계 곳곳의 스마트 교통시장에 LG CNS의 IT 기술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LG CNS의 IT 솔루션은 교통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의 행정 시스템 수준도 한 단계 높이고 있는데요. 2006년 인도네시아 경찰청의 범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콜롬비아에 각각 스마트 스쿨과 ICT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이러닝과 같은 디지털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고요. 인도네시아 재정정보, 라오스 조세 행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많은 나라들의 효율적 행정 업무를 가능하게 하고 매년 운영과 유지 보수까지 맡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G2G 사업을 개발하는 등 지금까지 전 세계 20여 개국에 약 40여 건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020년에는 시스템 구축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전자정부 수출 사업 중 최대 규모인 1,000억 원대 인도네시아 국세 행정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는데요. 이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첨단 IT 신기술을 적용한 DX 수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처럼 세금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갖게 된 것이죠.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 자료를 정확히 파악, 수집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세 행정 업무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시장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사업들을 우리나라 기업인 LG CNS가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LG CNS의 IT 기술력과 노하우가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의 생활이 보다 편리해질 수 있도록 일상의 혁신을 만드는 기술들, 세계에 한국의 DX 기술을 알려나갈 LG CNS의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